안녕하세요. 게임 감상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토탈워 네덜란드 플레이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해전을 통해서 네덜란드 영에서 해적을 쳐부수고 배를 하나 납포했어요. 이제 수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 진행해보죠. 해적이 방금 교역로를 약탈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마다가스카르 해협이군요. 인도로 향하는 길목에 지금 해적이 들어섰습니다. 해결을 하러 가봐야겠죠. 강해 보입니다. 타사떼나 있는데 난 세대뿐이군요. 이걸로 해결을 못 보겠어요. 병력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배를 생산할 수 없고 슬룹 아니요 브릭으로 싸워야 됩니다. 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해군을 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분업화 업그레이드해야 되죠. 아직 좀 멀었네요. 여기 보석 광산이나 지읍시다. 19. 여기 인도의 본진에 도로 정도는 닦아줍시다. 닦아주고 저택을 올려야겠죠. 저택을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해적 한 방에 돈이 순식간에 깎여 나갔네요. 지금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이 수역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 해적은 지금 네덜란드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골머리 썼겠군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스파이가 임무를 성공했나봐요. 파괴 공작은 아직 어렵고 요인 암살도 쉽지 않군요. 집주소를 날려버립시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사이 전쟁이 났군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도 전쟁이 났습니다. 프로이센은 필연적으로 오스트리아와 싸울 운명이죠. 독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 지역들이 있죠. 폴란드를 확보해야 되고 뉴 안달루시아, 가이아나 몇몇 구역들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 스파이가 과연 파괴 공작을 할 수 있을까? 48% 확률인데 한번 해봅시다. 실패했군요. 윌리엄 크드가 잡혔습니다. 캡틴 키드가 기소당했군요. 좋습니다. 아무튼 해군과 싸우기 전에 뭔가 좀 모집하고 간게 낫겠습니다.
이걸 업그레이드 해봤자 모집할 수 있는 배는 똑같아요. 플루트를 모집합시다. 그리고 본진에 음악학교 정도는 지어줄 수 있겠죠. 지어주고 아메리카로 가봅시다. 다들 업그레이드 중이네요. 영역을 좀 있어야겠죠. 전일보병을 수집하고 이 정도로 마칩시다. 스페인이 바르바리 해적과 붙었군요. 네, 잡았습니다. 해적이 또 카리브에서 설치해네. 그걸 상실했어요. 프레센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사이의 동맹이 파괴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경험지 완료됐어요. 스파이도 좋아졌고, 우리 해군 병력. 저 위쪽에 해적이 있었죠. 잡으러 한번 가봅시다. 플루트네, 무려. 플루트는 나포해야 되는데, 나포하기를 시도해봅시다. 블루투이 얻으면 대박이죠. 가봅시다. 다 왔습니다. 6급 함으로 나포하도록 합시다. 자, 스칩니다. 행복했어요. 이겼습니다.
했죠. 육급 밤도 그렇게 좋지는 않군요. 납포했습니다. 성공적이에요. 배가 잔뜩 많아졌어요. 돌아서 수리합시다. 엄청난 스트레스 획득하고 있어요. 수리합시다. 제독의 기염 아무 피해를 안 입었군요. 작센이 멸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 사람들 누굴까요? 내각을 봅시다. 정부 내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장관들과 각 식민지 총독들입니다. 그리고 추가할 수 있는 다른 후보들,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네요. 아무래도 플루트를 뽑아야겠어요. 저 해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동부. 지금도 여전히 소말리아 해적들이 휘젓고 있는 곳이죠. 아주 위험한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해적이 늘렸군요. 본토를 좀 가볼까요? 뭔가 짓고 싶은데 대학 지어야죠. 2,500원이 없네. 이럴 수가. 연구를 합시다. 사회학계로 연구하려고 하는데 우린 지금 해군력이 좀 필요해요. 해군 관청이 만들어져야 되죠. 해군 관청이 만들어지면 뭔가 연구할 수 있고 여러 장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해군 조선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되죠. 해군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합시다. 대학은 돈 되면 짓도록 합. 아, 지금 돈이 되는군요. 지금 여기 플로트를 하나 제거해 놓으면 돈이 되죠. 본토로 가서
대학을 지읍시다. 좋았어. 대학을 지었습니다. 차와 또그레드하고 싶은데 중동주의가 필요하군요. 여기도 꿈보러 갈 수도 있고, 꿈보러 가면 이렇게 식민지 드라군이 생기고요. 주교 의사당으로 가면은 병력 생산 향상이 별로 없습니다. 여긴 이미 꿈보죠. 전열 복병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출발해야겠네요. 털 넘깁시다. 삼색 판화 뭔지 잘 모르겠군요. 집들이 지어졌어요. 플루트가 만들어졌군요. 다들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크리미안 칸국이 멸망했어요. 아마 저 위쪽 얘기일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마라타 연합이 여기서 해적질을 하던 것 같던데. 마라타 연합과 지금 전쟁 상태인가? 인도에는 우리 편이라고 넣었군요. 마라타 연합과 무역 중입니다. 저 해적은 뭐지? 잘 모르겠군요. 일단 여기 플루트를 하나 더 모읍시다. 돈이 필요하니까 직조서 건설합시다. 다음에 여기 학교 세우면 좋은데 전도가 엄청나게 필요하군요. 이렇게 신규가 21%밖에 안 되다니. 이런 거 쌀 같은 거 업그레이드하려면 공유진 클로저가 필요하고, 일단 우리는 좀 중상주의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중상주의를 배워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광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증기 펌프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여긴 식민지 민병대가 보호하고 있고, 네, 이 정도로 더 넘깁시다. 아, 그리고 해군들이 있죠. 우리 해군이 이제 꽤 강해졌는데 안티구아 해적들을 소탕하고 여기를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병력이 필요하죠. 병력을 좀 모아서 저 섬을 날려버립시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카리브를 점령해봅시다. 아니 이것들이 감히 네덜란드의 항구를 건드려 해적 빨리 소탕해야겠어요. 심각하군요. 여기는 군부로 가지 말고 그냥 돈으로 갑시다. 세금 수입 보너스. 그리고 여기 군대를 좀 더 획득합시다. 전열보병으로 좀 더 만들고. 그리고 인도에도 좀 병력이 필요하죠. 보병을 좀. 세포이가 있군요. 누가 더 좋나? 확실히 세포이가 좋네요. 세포이를 뽑아봅시다. 비싸지만 잘 싸우겠죠. 여기 다음 플루트가 완성되면은 해적 문제를 해결하러 갑시다. 턴 넘기고. 아이 해적놈들 미쳤네. 일단 우리 스파이 한번 볼까요? 본토에 파괴 공작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봅시다. 잘 안되네요. 웃고 싶은데 포즈, 제너럴? 암살도 한번 시도해봅시다. 지금 해군에 너무 해적에 너무 당하고 있어요. 이게 단가. 아, 육군이 가야 해결이 되는군요. 한번 가봅시다. 국민형 갤리온 정말 허접하네. 뭐 아무것도 없어. 자동해도 되겠는데. Wij heersen over de zeven zeeën. Klaar voor actie. Hai, orders ontvangen en begrepen. Ah, hij zat hier tegen man, kuna. 해 적이 엄청 많은 거 같고. 수리하고 해군 부대를 두 개 굴려야 되는군요. 심각합니다 지금.
해적을 하나하나 소탕해 나갑시다. 해적이 이렇게 신경 쓸 줄이야. 이제 플루토 나왔죠. 제독을 한 명 영입했습니다. 돈이 좀 들었지만 제독이 있어야 싸움을 하죠. 싸우러 가봅시다.